What's going on, everybody? It's your boy Nick, and today we will be doing something a little bit different. So obviously I'm in a different setting, so I'm in my living room right now, and the reason being is I'm gonna start Hit the Road by 17. A lot of you guys have been recommending this to me, and I'm excited to get started on it. So I definitely want to be in a more relaxed setting, so that's why I'm out here on my couch. I'm about to watch it on my TV, so hopefully the editing when I edit this video comes out good. But I definitely want you guys to enjoy this with me, and I'm ready to get started on Hit the Road. So I'm gonna be watching the first two episodes, so yeah, hopefully this turns out good. And if you guys like this format, please let me know, because I do plan on like the longer videos doing it like this, so I can be in a more relaxed setting. So it's gonna be a long video, of course, because it's two episodes, but let's get started.지금은 뭔가 기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올해 앨범 상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죠. 아무래도 올해 고생해서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상으로서 보답을 받는 것 같아서, 사실 뭐 보답은 캐럿분들에 이미 다 받은 상태지만 상으로 또 한 번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했는데 현지 스태프분들이 계셔서 이제 호흡을 맞추는 연습을 항상 해왔어요. 최대한 이제 오시는 분들. This is so cool. This is my first time getting like behind the scenes of 17. 그렇게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막 모든 나라에서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들이 다른 코러스 라인들은 같은 라인으로 분류가 나와야 되고. 월드 투어는 두 번째고, 사실 이제 아시아 퍼시픽 투어도 또 있었고. 투어를 계속 하고 있는데 K-POP이라는 걸 들고 전 세계를 돌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지금은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 있지만 또 저기 먼 나라를 가도 저희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고, 초반에는 많이 신기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플롯을 몰든마 약간 얘기하시긴 하던데 약간 수정된 게 있나요? 뭔가
코러스가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 사실 뜨거운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Yo, Woozy is a boss. 뜨거운 건 사실 똑같은 것 같은데. 불이 나오는 순간 열기가 네, 열기가 확 나오는 건 피할 수 없으니까. 네. 부탁드리고 오늘 이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들이 열심히 불러도 아웃풋에서 아예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마이크가 너무 안 나와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 맨 내 버스 리스 무대하기 직전에는 못 먹고 무대 지금 딱 메이크업 딱 시작하는 타이밍이니까 한 2시간 정도 비는 거거든요. 그 정도 텀 있을 때는 좀 든든하게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너무 많이 떴는데 그때가 너무 잘했어. 예 치즈 나 하나 더 있지. 다 체크했는데요. 그쵸 혜림? 오늘 리허설 하면서 뭘 체크했죠? 라는 물음에 다 체크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면 다 체크했어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일단 무대도 한국에서 했던 거랑 무대 사이즈도 틀리고 가는 동선도 다 틀리고 그리고 키스트도 살짝의 조정이 있었어가지고 완벽까지는 아니고 그냥 까탈스러운 정도. 아 어제 죽은 듯이 잤어요. 사실 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초반에 너무 많이 자가지고 한 14시간 잤나? 완전 조절로 자는 것보다 그게 그냥 습관이 너무 된 것 같아요. 자는 거 말고는 딱히 뭐 하는 게 없는데 계속 자고 밥 먹고 뭐 작업실을 가거나 저한테 작업실은 말 그대로 정말 편안한 공간이에요. 여기가 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을 때 쉬러도 많이 왔고요. 그냥 앉아서 멍 때리다 가기도 하고 작업 안 하고 그냥 음악만 듣다가 가기도 하고 제 2의 집 같은 느낌. 또 하나의 집. 네. 오케이, okay, not to bring in BTS, but since Woozy and Yoongi kind of look alike, it's so funny that their home, their second home is literally the studio. 꿈 나오고 이게 벌스 가서도 어쨌든 보컬 들어오니까 맞아. 지금 감성은 사실 지금 상태에서 감성은 좀 잘 맞고 있어가지고 이 감성이라는 거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동생들 연습생 때 제가 보컬 트레이너였었는데 얘는 제가 손을 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이 음악을 그냥 즐겁게 할 수 있게끔 그걸 해주는 게 맞지 약간 틀에 가둬두는 게 오히려 독이다 싶 생각이 들면서 2013-14년도 우지가 이제 작업실 올 때마다 형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알려달라고 이제 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우지가 갑자기 막 뭔가를 막 해오더라고요. 형 이거 어때 이거 어때 하면서 그 뒤로 음악을 대하는 자세와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얜 진짜 천재구나 약간 좀 이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재밌죠? 다른 분들이 보시면은 힘들어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너무 말 그대로 진짜 일상이에요. 정말 멤버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냥 당연시하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좋아해요. 진짜. That's cool.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해야겠구만. 준비 좀 할게요. 무겁지. 네. 준비 좀 할게요.
I want to go to the 17 concert. Actually, 긴장은 그때가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0명이었을 때가 긴장 훨씬 많이 했고 그때의 긴장감이나 그때 가지고 있던 그런 텐션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멤버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커요. 왜냐면은 우선 제 음악을 가장 좋아해주는 건 멤버들이고 세븐틴의 앨범이어서 너무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앨범을 만들기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데뷔 초반에는 사실 부담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은 멤버들에게 너무나 큰 힘을 얻고 있어서 항상 고맙죠. 네. 우지상 우지상 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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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들이 다 각자가 사는 곳이 다 다르고 각자의 모든 생활이 있을 텐데 오는 과정도 너무 달랐을 거고 저희 보면서 너무 좋고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셔도 되고 그래서 와서 저희를 보고 느껴가는 감정들이 각자에게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So I said I was gonna watch two episodes, but I wanna edit this video and then see how it's gonna turn out to see if I'm gonna continue doing it this way or should I do it, you know, the way I've been doing my other videos. So yeah, hopefully you guys enjoyed this with me. I'm definitely gonna finish this like super fast because I actually wanna watch all the episodes. I'm so glad the first episode was about Woozy because you guys already know that Woozy is my bias, so that was pretty cool. So hopefully you guys enjoyed this video, and if you guys like this format, please let me know, and see you in episode 2.